춤은한국에서많이많이더워요라오스란지한국란지비슷해요요즘요즘은한국에서문가많이오라혼자돈벌어안돼요여러분안녕하세요오늘은아르바이트하고해요제아르바이트시작했어요하지만어제많이바빠서영상찍고안해요오늘은버스기다려아시간남아서5분후에버스도착해요그리고시간이르면영상찍어요여기는10분 30분 버스있어요요즘은한국에서많이많이더워요밖에나가서땀흐리다많이있어요여러분항상건강하세요만약에햇빛많이있어서머리아파요라오스란지한국란지비슷해요요즘식당에서에어컨건있어요괜찮아요지원하다저는식당도착하고점심먹고그리고일을해요답답하고없어요사장님너무진선해요많이사람들을저에게질문많이해요왜아르바이트하고해요아르바이트하고저지여러분요즘은한국에서문가많이오라그래서제가아르바이트하고해요혼자돈벌어안돼요소명돈벌어인간도둑이요즘한국사람유가에브랜드주차장자동차가득이에요와대박지금차장님기다려아래에있어요121차장님자동차태웠어요여러분저는하는일은누구나할수있어요집에서일하는것과같아요어디어디에서일하든상관없이차장님이저에게매운친천해요저는머무르면천천히카드쳐줄게요저는하루아르바이트는이렇게일해요
한국어 공부를 마치면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식당도 차리고 유튜브도 같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당은 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일하는 입금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한국에서 3시간 일하고 3만 원 벌었어요. 라오스에서 일하면 3만 원 벌기 전에 하루에 5일 8시간 일해야 해요. 이래서 한국에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은 비 많이 와서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